공가입기는 점점 수가 커졌습니다. 수가 또 뭐 이거 뭐 볶고서 술안주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술안주를 하고 말지 이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있어요 이게. 인근 야산에 자리 잡은 복숭아밭. 그 피해는 한눈에 봐도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거의 성한 게 없네요. 봉투조차 씌어있지 않은 복숭아는 그야말로 여칫대들의 식량이 됐습니다. 나무마다 자리 잡은 갈색 여칫대들이 과실을 갉아먹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복숭아 수확량이 역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갈색 여치의 피해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정기적인 방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직접 살충제에 맞지 않으면 갈색 여치 박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설하고 인근 야산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야산이 피했다가 다시 침범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갈색 여치떼들의 습격을 받은 곳은 농작물뿐이 아니었습니다. 주택가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잡아도 끝없이 등장하는 신출귀몰한 갈색 여치떼들. 집안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선 더욱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치떼한테 골치가 딱딱 퍼졌겠네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아이고 징그러워. 허접도 잘해요. 크기도 크고요. 어떤 것도 꼭 냉장고에 넣어야지 여기라도 뭐 들어가면 만일에 먹잖아. 이게 겨울이 돌아와야 없어져요. 겨울이 돌아와야.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페트병 입구를 잘라 깔때기를 만들고 막걸리를 넣은 막걸리 유인 트랩입니다. 갈색 여치가 좋아한다는 막걸리로 여치를 유인해 잡는 건데요. 막걸리 유인 트랩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올라가네요. 저렇게 잠깐 사이에도 갈색 여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잘 타고 올라가요. 효과를 보이는 막걸리 유인 트랩, 농가에서도 한번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막걸리로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면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지. 뭐 원래 개체 수가 많은데 막걸리 갖고 해결이 돼야 워낙 많으니까 뭐 농약 같은 거나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갖고 충분히 뭐 이제 지금서부터 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계속. 노출의 계절 여름이면 시원해진 의상과 함께 인기를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끝, 발끝까지 화려함을 더하는 네일 아트인데요. 저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미국 브랜드 제품입니다. 크롬 아이비인데 바람물질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네일 전 사용되는 손톱 영양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저도 쓰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포름알데히드를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된 만 개의 제품 중 회수된 제품은 200여 개 남짓이라고 합니다. 계속 바르는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물론 당뇨나 고혈압 또 뼈가 아주 약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생방송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수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닌 인터넷 판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는 확연하게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써 있어요? 확인을 해야겠어요. 정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제품은 불투명하고 안 들어간 제품은 투명한데요. 문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자와 네,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럼 진짜 정품 맞나 해서요. 네, 정품 맞아요. 왜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제품 중에 포름알데히드 성분 들어간 제품이 있다고 해서요. 여보세요? 끊어버렸어요. 여보세요? 그렇다면 일반 네일샵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이용하는 걸까요? 문제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들 그래도 바르시면 만족도 다들 하시고 백화점 상품이 조금 비싸니까 인터넷에서 저희는 싸게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 써서 발라드려도 다들 만족해 하시니까 문제는 없어요. 비단 네일 제품뿐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한다며 입소문이 난 수분 크림. 여드름 흉터를 없애주고 놀라운 수분감 덕에 힐링 크림으로 불렸는데요.
바로 이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